겨울철에 입술 각질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면서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푸석해지는 것처럼 똑같이 입술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트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나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각질 제거하고 보습까지 해주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술 클렌징을 해주시면 돼요. 입술 클렌징 하실 때 잔여물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은 입술이 착색되거나 아니면은 그 입술 트러블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입술 주름 사이사이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꼼꼼하게 입술 클렌징이 끝나신 상태에서 스팀 타월 준비하신 다음에 스팀 타월을 입술에 한 20초, 30초 정도 대고 있으시면 돼요. 입술은 되게 얇기 때문에 잠깐만 올려놔도 금방 각질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스팀 타월을 쭉 대고 계셨다가 당연히 물을 좀 부셔가지고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흑설탕이어서 일반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도 큰 자극이 없으시니까 사용하시기는 더 편리합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흑설탕이 녹을 때까지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질 제거가 끝나시면은 일반 집에서 쓰시는 수분 크림을 입술에다가 듬뿍 발라주세요. 듬뿍 발라주신 다음에 랩으로 10분간 싸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피부나 입술이나 똑같이 각질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보습을 위해서 이런 보습팩 하나 해주시면 되세요. 10분 정도 있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흑설탕으로 제거되지 않은 각질이 이걸로 한 번 더 불어날 수 있으니까 10분 동안 계시면 돼요. 10분이 지나시면은 면봉으로 살짝 밀어내시면서 다시 한번 각질 제거해 주시면 돼요. 얘는 크림을 듬뿍 발라놨기 때문에 자극이 많이 없으니까 자, 각질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제거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 이때는 불편하시니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보습을 위해서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은 특히나 자기 전에 각질 제거, 마스크까지 다 하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효과가 낮에 하시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